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른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사실 바쁘진 않았는데 준비해놓고 잠깐 누워있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강을 했는데요. 뭐 이번에는 뭐 사실 이번 주도 좀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 토일 해가지고 해커톤이라고 요즘에 메이커들 많이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번이 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인데,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드론톤이라고. 그때도, 좋은 결과를 얻었었죠. 뭐, 자랑 아닌 자랑이라면, 이때 해야겠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번에 대상을 탔습니다. 와, 자축이죠. 네. 죄송하고요. 네. 요거, 요거. 짜잔. 어쨌든 이렇게인가? 네, 대상 메이커톤 대상이죠. 네, 운이 좋았고 좋은 팀원들 만나서 잘된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런 기념으로 뭐 밤을 새고 왔지만 이거 이후에 또 지금 다른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분당으로 또 달려가야 돼서. 방송을 원래는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일찍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달려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약속대로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별거 없어요. 우선은 요건 이제 ESP8266이라고 하거든요. 내부에 이제 칩셋이 ESP8266이라는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건데, 포커스가 잡히나? 네,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요런 SMD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핀맵은 지금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핀맵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원래는 이제 선을 하나씩 하나씩 점퍼 선을 날려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요거 구매하실 때 요런 식으로 이제 핀을 뽑을 수 있는 확장보드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같이 구매하시면 사용하기 좀 편리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일단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납땜을 해서 원래 보통은 사용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노래는 딴거 틀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드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치우고 요거 제가 만든 건데 사실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그다음에 뭐 이거 그 LED, RGB LED랑 뭐 220V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 간단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요거 좀 중요한 게 전원이 5V 전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3V 전원으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두이노는 5V로 동작하거든요. 얘를 제어하는 신호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5V가 가면 안 돼요. 3.3V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확장보드에 저항들이 달려 있거든요. 요게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5V 신호를 3.3V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로입니다. 여기 지금 저항들 있죠? 그래서 사실상 얘한테서 얘로 가는 거는 5V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항 아마 전압분배 법칙일 거예요. 그걸로 이제 3.3V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얘에서 얘로 가는 건 3.3V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는 5V를 인식하기 때문에 TTL 레벨이라고 있어요. TTL 레벨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0을 인식하는 전압 레벨 범위,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0을 인식하는 전환 레벨 범위랑 1을 인식하는 전환 레벨 범위가 있어요. 1을 인식하는 전환 레벨 범위 안에 3.3V가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얘로 가는 건 문제가 3.3V가 없고 얘에서 얘한테 5V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으로 전압을 낮춰주는 게 맞는 거죠. 요건 이제 시그널 통신할 때좀 빼먹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으로 굉장히 이제 싼 회로를 구성한 거고 제가 이제 회로 만든 거는 좀 비싼 회로죠. FET라는 걸 이용해서 레벨 시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르니까. 레벨 컨버터라고 하나? 아, 시프트라고 있네. 레벨 시프트라고 보시면 요겁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3.3V를 5V로 바꿔주고, 5V를 3.3V로 바꿔주는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좀더 정확하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SDA, SCL 통신할 때 이런 방식으로 회로를 사용한다는 점. 요게 지금 저는 이미 사용했고, 요 회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ESP8266 와이파이 모듈이랑 아두이노랑 통신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ESP8266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ESP8266은 사실 와이파이 칩셋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모듈일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칩셋 이름이 ESP8266EX라고 써 있죠. 요래서 ESP 시리즈라고 이름이 불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 IC 같은 경우에 3.3V 동작한다는 점. 두 번째 핵심은, 와이파이로 받은 그런 신호를 RXTX UART 신호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UART 신호 저희 가장 많이 쓰는 통신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RS232, 뭐, 아두이노는 이제 세네 가지 통신이 있는데, UART 통신, I2C 통신, SPI 통신,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속도가 느린 게 UART, 그 다음에 I2C, 그 다음에 SPI가 이제 가장 빠른 통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CD라던가 좀 SD카드라던가, 속도가 빨리 필요하는 모듈들에는, SPI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지금 모듈 ESP826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신호, 와이파이 물론 이제 빠르긴 하지만, IoT라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신호만 좀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뭐랄까 기본적인 어떤 신호만 좀 주고받을 큰 데이터는 안 되고 느려서 큰 데이터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신호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버튼을 안드로이드 앱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집에 와이파이랑 연결된 뭐 형광등 전원을 끈다던 거죠. 전원을 끈다던가, 밥솥을 끈다던가, 뭐, 냉장고를 끈다던가, 킨다던가, 세탁기를 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ESP8266은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데, 방금 보신 게 ESP8266 일반적인, 01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 01, 아이고, 01 모델이라는 거. ESP01. 그 다음에, ESP02도 있고, 03도 있고, 04, 05, 06. 06 특이하게 생겼죠. 캔 하나만 있네요. 그 다음에 ESP07. 저희 쓰려는 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저희 쓰려는 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안테나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안테나가 이렇게 패턴으로 RF 패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뭐 가격은 싸지만 약간 고급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RF 기술로 패턴을 만들어서 안테나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줌이 안 땡겨지네. 뭐 일단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ESP8이라는 게 있고, 9가 있고, 10,
11?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려는 ESP12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게 ESP01 버전, 첫 번째 거. ESP01 버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핀이 나와 있고, 그거 연결해서 이제 쉽게 쓸수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지금 많이 번져 있는 게 ESP12 버전이 좀 많이 번져 있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대략 뭐한 4, 5천원? 국내에서 사도 4, 5천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면 뭐 2, 3천원 정도에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굉장히 가격은 저렴하다고 할수 있죠. 와이파이라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면서도. 그래서 사실상 ESP8266 아두이노를 안 쓰고 ESP8266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듈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ESP8266 SDK라고 찾아야 되나? ESP8266에도 포트가 몇개 있는데 그걸로도 이제 간단하게 제어를 해서 아 이거네요. 이런 식으로 ESP8266 내부에 있는 마이컴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쓰는 게 아니라 ESP8266 내부에 있는 마이컴을 이용해서 그런 제어를 간단한 제어를 할수 있는 노드 MCU라고 지금 돼 있네요. V3 버전인데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점. 그럼 굉장히 저렴하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저희가 다룰 거는 ESP8266, ESP12죠. 12 버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SP TNAUT이라고 나오는데, 서포트 위키. 위키가 참잘돼 있어요. 없는 게 없고, 아유, 설명이 시리즈가 그냥 다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할 ESP8266이 나오죠.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일단 핀맵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거는 저희한테는 VCC 전원 3.3V 들어가는 거랑 그라운드 연결하고 TXD, RXD 이렇게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회로.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 회로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ESP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기본적인 설명만 나와 있네요. 다른 얘기는 없네. 여기에 뭔가 좀 나와 있으려나? 지금 뭐 구글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뭐별 내용은 없네요. 내용은 없고 ESP8266은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실 알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를 UART 신호로 바꿔주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보시면 UART가 있죠. TX-RX UART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UART라서 지금 요 PC랑 그 시리얼 통신하는 거랑 지금 중복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 얘를 이 하드웨어 UART랑 연결하면 PC랑 통신이 안 돼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랑 얘 하드웨어랑 연결해놓고 얘 PC 통신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가,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이 또 아두이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뭐딴거뭐 없으니까 그냥 와이파이 신호를 유아트 신호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써보기도 했지만 제가 요거 만들었는데 요거 이미 납땜을 다 해놨거든요. 지금 요거 그냥 갖다 올려서 끼기만 하면 돼요. 요 회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회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웃소싱.
프로젝트. 데이터시트를 제가 받아놓은 게몇 개가 있냐? 한번 봐보죠, 빠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인터넷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파워, 뭐 이런 거. 별로 없네. 아, ESP8266 중요한 게, 이거 아마 인터넷 찾으시면 나오실 텐데, 명령어 셋이라고 ESP8266을 제어하기 위한, 아마 블루투스를 다뤄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AT 커맨드 명령어들이 있어요.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정해진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레이트, 아,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먼저 요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들이 있어요. AT 커맨드라고 그러거든요. AT 해가지고 리셋도 가능하고, 어떤 UART 신호를 내 맘대로 조정도 할수 있고, 그럼 각각의 어떤 리스폰들을 통해서 명령어를 주고 어떤 이 ESP8266이 이제 AP 동작도 할수 있고 AP가 아니라 직접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클라이언트 동작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커맨드 이그젬플도 있네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 AT 플러스 CW 모드는 3. 소프트 AP 스테이션 모드. 리스판스는 이제 요 명령어를 치면 저 ESP8266에서 회신이 OK라고 나오는 것, 그런 이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은 오늘은 일단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나중에 제가 요거를 PC 시리얼이랑 직접 연결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령어를 하나하나 쳐보면서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오늘은 뭐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와이파이 모듈이 이런 게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오늘 이번 시간만 할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사용하면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용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사더라도 사용하기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맛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이런 회로를 미리 프린트 해놓은 게 없나? 일단은 제가 회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가장 무난하려나? 뭐 사실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지금 제가 아직 공개할 만한 건 아닌데 아마 앞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첫 번째 걸로 진행하게 되면 요거를 아마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그냥 이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짜놓은 코드인데 요거 이제 일단 연결을 하고 제가 요거를 한번 연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아마 잘 됐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회로인데 지금 제가 회로를 미리 회로를 미리 PDF로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아쉽게 없을 리는 없을 텐데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찾았다. 매드보드. 네, 매드보드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아두이노 우노에 꽂을 수 있게 이게 확장 보드니까요. 이런 식으로 회로 되어 있고요. 핵심은 요 ESP 와이파이 모듈이라는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분명히 제가 어디 사이트 가서 보고 온걸 텐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전원 3.3V 들어가야 되고,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지금 R5번 저항. 저항을 달면 펌웨어 내부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에 이제 전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핵심. 여기서 핵심. 일반적으로 인터넷 찾으면은 전원 넣고 RX, TX만 연결해도 동작이 되는 것처럼 설명된 곳이 꽤 있어요. 그거는 ESP 01번. 01번이 그렇고, ESP 지금 저희는 12번이잖아요? 이게 모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모듈마다 조금씩 다른데, ESP 1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듯이, 리셋 N 쪽에 3.3V 하이 신호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HPD라는 핀에 반드시 하이 신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두개 지금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VCC는 당연히 전원이니까 3.3V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GPIO 0번 있죠. 여기에도 하이 신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설명드렸죠? 요렇게 신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GPIO 15번에는 그라운드 0 신호, 로우 신호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정리하면 리셋, CHPD, 그다음에 GPIO 0번 요세개 핀에는 하이 신호가 들어가야 되고 GPIO 15번에는 로우 신호가 들어가 있어야 정상 거의 요거 이제 제대로 된 동작을 보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연결을 땅은 핀은 뭐 인터넷에 하라고 나온 데도 있고 안 하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하는 게 맞아요. ESP 12번 모듈은 요거 지금 되게 블로그들에 되게 헷갈리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요거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거 아마 회로 그릴 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죠. 여기 보시면 TXD, RXD 8번, 7번 핀에 와이파이 TX, RX 연결된다는 거. 그것만 좀 차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아두이노 5V 그다음에 얘는 3.3V 동작이기 때문에 아까 회로 레벨 시프트 회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모듈 다 아두이노 관련된 것들은 엔간해선 다 3.3V 동작이에요. 모듈만 있는 것들은요. 근데 이제 그 모듈에 이제 보드가 확장 보드가 하나 더 추가돼서 아두이노 5V를 그대로 쓸수 있게 추가 회로가 더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모듈만 쓰신다 그러면 3.3V. 그거 말고 이제 5V 쓸수 있게 아두이노에서 확장 보드가 하나 더 추가된 거는 5V로 쓰셔야 되고요. 그런 거 이제 잘 구별해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용하기가 좀 번잡하다 보니까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지금 요 레벨 시프트. 그 다음에 ESP 8266 모듈 이렇게만 지금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딴 회로들도 있는데 지금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그냥 코드를 짜놓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드를 보면은 ESP 8266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전에도 했었는데 RGB LED거든요. 이렇게 두개 달려 있어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웨더 클라우드인데 인터넷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날씨를 오픈 API로 인터넷 와이파이랑 연결해서 날씨를 받아와서 그 날씨 정보에 따라서 요 LED 색깔로 오늘이 흐린 날인지 밝은 날인지 어떤 날인지 비 오는 날인지 이런 거를 미리 색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날씨 정보는 어디서 받아오냐? 점점 깊어지네요. 간단하게 지금 하고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Open Weather API라고 있어요. Open Weather Map이죠. Open Weather Map이라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날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날씨를, 전 세계 날씨를 이걸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뜨죠. 자동으로 뜨네. 내가 있는 지역이. 여기 보시면 API라고 있어요. API가 뭐냐면, 물론 이제 따로 찾아보셔도 자세한 자료들 나오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날씨를 저희가 이제 쉽게 가져다가 쓸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쓰는 거는 JSON 코드인데요. 날씨 정보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날라와요. 로케이션 날라오고 웨더 클라우드 오늘 뭐 날씨 흐림인데 어떤 흐림이냐면 브로큰 클라우드 이게 종류별로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필요한 부분만 파싱이라 그러죠. 빼내서 그것만 제가 이제 날씨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코드를 그런 식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네오픽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거죠. 요 색깔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요 와이파이 사용하는 게요 부분이에요.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는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거를 따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저희 이전에 항상 쓰던 것처럼 ESP8266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ESP8266 라이브러리 쓴건 아니고요. 그냥 다 따로따로 한 건데 SSID가 뭐냐면 AP 그러니까 집의 공유 이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워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은 요거는 이제 네오픽셀 초기화하는 거고 핵심은 시리얼 통신이에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두이노는 이미 0번, 1번 하드웨어 유아트 통신을 PC랑 연결해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ESP8266도 얘를 만약 쓰게 되면 저희가 시리얼 통신 디버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 ESP8266과 유아트를 연결하게 되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전에도 아마 쓰셨던 분들은 쓰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헤더 파일을 불러와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 UART 통신은 75,200 이상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은 75,200 통신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사는 기본적으로 ESP8266 모듈은 2500이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만약 소프트웨어 시리얼에 연결해서 아두이노랑 통신하려고 그러면 동작 안 됩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 안 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예를 들어서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가 USB2 시리얼 모듈인데, 요걸로 요 모듈에 직접 연결을 해서 통신창에 명령어를 날려서 속도를 115,200에서 960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통신을 하던가 아니면 아까 펌웨어 업데이트 잠깐 말씀드렸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 하려면 어차피 이거 연결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 연결해야 되니까. 그 펌웨어 업데이트로 디폴트 값이 115,200이 아니라 9600인 펌웨어를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15,200이 디폴트인 건 아두이노랑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두 개나 있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랑 로우 신호를 연결해야 되는 핀들이 따로 있고 회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두이노와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ESP8266 그 통신 디폴트 값이 반드시 9600이어야 됩니다. 요거 두개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와이파이 통신이 안 된다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방송은 이게 핵심이에요. 딴거 없습니다. 네, 자꾸 저도 모르게 시계를 보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프로그램을 제가 요거는 이제 네오픽셀 통해서 지금 매드클라우드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응용해서 뭔가를 제작을 할 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날씨, 오늘 날씨를 받아와서, 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어떤 색으로 표시될지는, 오늘 아마 클리어, 날씨가 클리어일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레인이면, RGB니까 그린. 그 다음에 클라우드면 RGB니까 블루가 표시되겠죠. 뭐, 스노우는 여름이니까 그럴 일 없을 테고. 타지지도도, 날씨 흐리지 않으니까, 네, 문제 없을 테고. 한번 제가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운호 돼 있고. 예상에는, 클리어니까, 빨간색이, 여기 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뭐, 별거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걸 한번 보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진짜, 난 날로 먹네요. 네. 지금 급하게 또딴데 가야 돼가지고, 이건 밤도 샜는데, 씻고 가야죠, 가능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Mad Weather Cloud, No Response 뜨고 있고요. 네, 제 멘탈도 붕괴되고 있고요. 어디가 문제냐? 네오픽셀 12번 핀이 아닌데 12개가 아니라 연결된 건 하나. 그다음에 Mad Time 공기 암호. 뭐, 그거 잘 돼야 될 텐데. 자. 노 리스판스가 왜 뜰까요? 리셋을 한번 눌러서 한번 다시. 지금 동작이 안 되는데 한번 뺐다가 한번 다시 껴서 한번 이거 뺐다 끼다가 한번 통으로 날아가야 되겠어서 좀 두렵지만 어쨌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는 완료됐으니까 시리얼 모니터 한번 켜볼게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지금 됐다 됐다. 모듈 이즈 레디. 와이파이 커넥트. STA 모드라고 명령을 날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명령을 날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명령어들이 AT 명령어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서버에서 받아오는 거를 제가 파싱한 부분이 있는데 날씨가 클리어기 때문에 클리어 스카이죠. 그래서 그거 클리어 스카일 때는 빨간색을 내보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딴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255니까 RG 노란색이겠죠? 지금 클리어니까 노란색이 아마 출력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좀 보고 다음 주에 뭐를 할지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걸 한번 보시고 생각에는 RG 두개다 RG니까 아마 예 노란색 노란색 나오죠? 네 클리어 스카이이기 때문에 클리어 스카이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출력된다는 점. 그러면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솜으로 해가지고 뭉게뭉게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건데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솜으로 해서 뭉게뭉게 해가지고 색깔에 따라서 그날그날 날씨를 어느 정도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제작해 보는 거를 나중에 그건 이제 꽤 나중이에요. 고급 과정까지 해가지고 고급 과정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페도라님 리눅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요. 레드엣지 계열인데 사실 뭐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우분투가 더 좋지 않나요? 네, 뭐 어쨌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날로 방송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요 와이파이 모듈은 페도라님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 와이파이 모듈은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지금 몇 가지 문제점 얘기해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ESP8266의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ESP12라는 종류의 모듈이고, 아까 회로 보여드렸죠? 그 포트들의 각각 하이, 로우 신호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통신이 되고 모듈이 동작을 해요. 물론 다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어도 동작될 때가 있긴 한데 거의 잘 제대로 동작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소프트웨어 시리얼 통신은 11만 5200이라는 통신 속도가 안 된다는 거. 그거 핵심입니다, 오늘. 그두 가지 문제 해결 못해서 ESP8266에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원하시는 것들 와이파이랑 연결하셔가지고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그럼 제정신 아니네 제가. 이거 마지막 방 항상 방송 끝에는 원래 이 노래를 틀어줬어야 되는데 네 깜빡하고 또 다른 노래를 틀고 있었네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ESP8266은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나 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령어까지 하나하나 속속들이 나중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도라님 오늘 뭐 정식 시간에 시작하진 않았는데 뭐 들어오셔서 이렇게 방송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아직 뭘 할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어제 밤을 새서 네, 좀 이따가 아니죠 아니 다음 주에 뭘 할지는 제가 블로깅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페도라님 수고하셨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